이 도시 군기봉계의 의의를 우리가 지난주에 4페이지에서 보았습니다. 의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시 군기봉계 뭐냐? 그러면 이 개별 도시, 여기 하나 있죠? 하나. 개별 군. 이때 개별 도시라는 것은 여기서 만들면 그건 도시 기봉계를 하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이 시에서 만들면 그걸 도시라 하고 기본 도시 기본기라 합니다. 군 측에서 만들면 군 기본기라 하죠. 그래서 특광, 특특, 시군. 이때 군은 광역시 관악구의 군을 포함합니까? 제합니까? 제하죠. 이 군은 팔도 있는 군이다. 그래,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해. 이거 아시고. 그런 군후 관악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그리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그래서 종합계획. 그리고 무슨 계획 수립을 지침이 되는 계획인가? 그렇죠. 도시 군 관리계. 도시 군 관리계 수립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는 계획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관리계획보다는 상위계획이고 이 관리계획은 그 지침을 수행해서 여러 가지 용역용 기사집을 결정하는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획의 법적 성격이 나오죠. 법적 성격은 광역 도시계 법적 성격과 똑같아. 그래서 안 읽어보겠어. 알겠죠?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계획의 수립권자, 이거 중요하죠? 수립권자 6명, 박스 안에 있습니다. 6명을 여러분은, 이 각각 종합대장들이죠? 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뿐이다. 6명뿐. 여기다 써놔. 6명뿐이고. 뿐이고.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뿐이고. 이렇게. 뿐이고. 6명뿐이고. 이렇게. 노래가 뿐이고. 맞는가요? 뭐 노래 있잖아요. 뿐이고. 자, 6명뿐이다. 이거 6명을 기억하는 게 암기상에. 그래. 6명이 아니면 절대 도시 군기 수립권자가 될수 없어요. 다만, 이 수립 기준.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 이거 아주 기본이고 중요하죠. 자, 그래. 이렇게 시장, 군수가 수립권자인데, 이때 군수는 광역시 내에 있는 군수도 수립권자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때, 이네들은, 바로, 6명 있잖아요. 6명이 수립권자인데, 6명 중이 앞에 있는 4명은 자기 관악에 대하여 반드시 수립해야 돼. 반드시 수립. 근데 수립해가지고 지네들이 스스로 확정해, 이것은. 스스로 확정하니까, 상급자인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는 건 아니다. 이게 중요하죠.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는 건 아니다. 이거. 그런데 이두명 있잖아요. 이두 명은 원칙은 수립해야 돼. 원칙 수립하고 수립했다면 지네들 스스로 확정을 못해. 이것은. 그리고 도사님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이게 차이점이죠. 그리고 의회가 있어요. 이 의회조로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군도 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시험에 나왔죠. 모든 시와 군은 도시 군 기본기를 수립하던데 이건 틀린 겁니다. 수립하지 않은 시군도 있으니까. 자, 이때 어떠한 시와 군은 수립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거 그 마지막 칸에 보면 나오죠. 마지막 칸 박스 속에서. 그리고 여기 봐봐. 여기 봐봐요. 이네들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을 포함해서 이 기본기를 수립하는데 이 기본계 제목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요. 포함 내용. 이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는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좀 중요한 거예요. 지역적 특성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지역적 특성. 그리고 계획의 방향 및 목표라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죠.
그래 이 대전광역시장이 대전광역시 기본교섭하게 될 때는 우리 도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정해놓고 그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등을 포함해서 수립됩니다. 그래 어느 도시의 지역적 성격을 알고 싶다 그러면 기본계획만 열람하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반시설이라는 상을 포함해서 수립하죠. 우리 도시의 기반시설인 도로 어디에 더 추가로 앞으로 정치를 만들어줄 것이고 초등학교 더 만들어야 된다. 뭐 또 공원 더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정책 내용에 관한 등을 포함해서 수립합니다. 사항을 포함하죠. 이런 그 기반시설이라는 정책 내용을 포함하게 될 때요. 여기 대전광역시장이 대전광역시에 대하여 여기 광역시장이 자기 관할구역을 이주로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 도시는 이러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특성을 정하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에는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죠. 정책 방향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는데 이때 이 기반설 우리 대종학시 앞으로 여기에 기반설인 공원을 더 추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어주겠다. 여기도 공원 더 만들어줘야겠다. 도로 더 설치를 해줘야겠다. 이런 구상의 정책을 포함할 때는 자기 관할구역을 위주로 하는데 지역 역사 필요하다면 여기가 무슨 그 계룡시가 있다 그러면 계룡시의 일부까지 이 기반시설인 이렇게 도를 더 연결을 해야겠다라는 정책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무슨 군이 있다면 군후 일부 뭐 전부까지 해서 그래 이걸 이렇게 표현해 인접한 시군후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 중에 거기서 가운데 칸에 있어. 가운데 칸에. 그래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6명은 자기 관할구역 위주로 수립하는데 지역근산 필요하다면 인접한 그런 지자체의 관할구역 전부 동남이 일부 동안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럴 때는 무택도 숲에 그쪽 장과 미리 협의는 해야 돼요. 그렇죠. 그쪽 장과 미리 그 건에 대하여 협의는 꼭 해야 된다. 그거 가운데 칸에 마지막에 써졌으니까 꼭 봐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칸에 보면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군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어떠한 시와 군은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된가 수도권에 소가하고 소가하지 않고 소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시군이 있는데 인구 몇만 명이야? 10만 명 이하인 시와 군은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 내용의 근거에 보세요. 이 수도권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라고 하는 제 연천군이 있다. 연천군의 그 군민이 3만 명이다. 그러면 이 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될까요? 수립을 해야 될까요? 수립해야 되죠. 수도권에 속하니까 반드시 수립해야 되죠. 알겠죠? 다시 한번 수도권에 속하면 무조건 수립해야 된다. 광역시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는 시군들도 인구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 알겠죠? 다시 한번 수도권에 속하고 있는 시와 군은 인구수와 무관하게 무조건 수립해야 된다. 알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이 시와 군도 인구수 뭐 2, 3만이라도 7만이라도 7만이라도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 경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이해 돼요? 이해가 안 되시면 손 대보세요. 더 자세할 테니까. 안 해도 되겠죠? 그래? 자, 수도권에 속하면 이유 불문하고 꼭 수립해야 된다.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군도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 이유 불문하고. 알겠죠?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은 수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광역 계획권이 지정되어서 관할구역 전부 대하여 광역 도시계 수립되는 그런 시군으로서 이 광역 도시계 내용에다가 개별 시군에서 만들 기본계획 내용을 여기다 모두 포함했다면 광역 도시계에 있다 다 포함했다면 각각 개별 시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알았어요. 거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별표, 별표 두 개 꼭 읽어두셔야 돼요. 조금 전에 설명한 거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국장이잔다 꼭 봐두시고 3번, 4번 꼭 읽어두셔야 돼요. 아까 했어 3번. 몇 년마다 타당수 지금부터 정배라? 5년. 그 다음에 이 4번. 이 기본계획은 정책계획서니까 여건 변화의 탄력도를 대응할수록 포괄적 계략적 수비해야 되지 밑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수입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거 꼭 봐두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수입하게 되는 것은 관리계획, 지구단위 입주규제 최소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이 도시군기본계 수입 절차 나와있죠. 수립 절차는 수립 절차에다가 변경 절차도 똑같아 써놓으세요. 아까도 과학교 도시기도 그렇게 했죠. 변경 절차와 똑같다. 변경 절차도 똑같다. 그래, 이것도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아까 광역 도시의 수립 절차하고 거의 같아요. 아까 광역 도시의 기, 공, 의, 수, 의수, 협심, 승공열 이런 게 했죠. 기공의수 협심 승공력 그랬잖아요. 자, 여기 기초조사 아까 광역 도시계획 수립할 때 조사 꼭 했죠. 이것도 꼭 해야 돼. 필수죠. 필수적이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아까 광역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과 같이 이루어지는데 추가할 게 돼 있어요. 추가 내용이 두 개 있다. 뭐가 있느냐?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을 더 추가해야 된다. 이게 차이점이죠. 왜? 여기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보세요. 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관리계획에 지침을 내주는 계획이죠. 그래 대전광역시 땅이 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통해서 이 대전광역시의 이쪽 블록에 있는 땅 개발 용도로 써도 된다라고 정책으로 그 토지용의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대전광역 보존용도로 써라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 이 기본계획에서 방향을 이쪽에 개발 용도로 공급할 테니까 그래 써라라고 정책적으로 딱 해줬다면 그 정책을 하나하나 집행해서 개발 용도로 결정해 나간 것이 관리계획이거든.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여기다 주거적이다라고 딱 결정해서 개발을 하게끔 했어. 뭐 상업적이다라고 해서 딱 결정해서 개발케 했어. 공업적이다 해서 결정해가지고 했어. 여기 녹지기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여기 개발 용도로 방향을 제시해서 그대로 따라서 했더니만 여기다 주거지로 공급해가지고 바로 주택지로 딱 개발을 하도록 해서 개발해서 주택을 지어놓고 살고 있는데 여름에 한번 장마철이 다가왔건만 장마비에서 이 일대가 싹 침수돼버렸어. 그러면 여기는 주거지로 적절하지 못했던 장소를 지금 방향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야 기본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사 할 때부터 지침을 내려주는 기본계획인 만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중개체로 주는 기초사 할 때는 야 과연 개발 용도로 쓰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 책에 토지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을 견제 봤을 때에 정말 개발 용도 제공이 된가 그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토지 적성 평가를 합니다. 토지 적성 평가하고 나서 개발 용도 쓰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되지 그것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아무렇게나 제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그래서 토지 적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절차상에서는. 그리고 이 토지 적성평가 해가지고 괜찮아 보니까 주거지로 제공해도 되겠다 싶어서 방향을 그렇게 제시해서 개발용도로 써도 된다. 그런데 산이 이렇게 있는 데다가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서 그래서 주거지로 또 이용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산사태가 이러면 나가지고 다 뭉개돼서 또 다 죽었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의 재해 취약성은 문제가 없는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 없는가, 재해 취약은 하지 않,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 없는가, 이것도 아울러 해라고 되어 있어요. 재해 취약성 분석까지 아울러 해라. 이렇게. 그래서 재해 취약성 분석 해본 결과, 이런 산사태 우리가 있으면 그쪽에다 개발용으로 지원을 하도록 방을 제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경우에는 바로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데 큰 차이가 있다. 광역 도시를 수비하기 위한 기초사 내용에는 이거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게 포함된다. 이 차이점을 꼭 알아주세요. 이때 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이 수립권자로서 기초사 할 건데 자기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전문가한테 의뢰하겠죠. 뭐 대학교 토목과 교수님이라든가 이렇게 전문기관에게. 그러면 대학교 교수님들 박사들 데려가서 다 이렇게 용역비 받아서 할 건데 뭐 10억씩 받아가지고 그때 이거 오늘 도시군 기본계획을 위반하고 온다. 변경한다. 그럴 때마다 계속 돈들 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도시군 기본계획을 위반하고자 할 때 이미 5년 이내에 그 지역에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다면 또 돈들을 살 필요 없다. 기존 자료요 활용하면 된다. 그래서 생략할 수도 있다. 몇 년 이내에 해줬다면 5년. 그 내용이 바로 오른쪽 페이지 공고 열람 밑에 손이 있지 않습니까? 손을 잘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몇 년 이내에 했다면 생략할 수 있다고요. 그게 한번 기출됐죠. 5년을 가르쳐놓고 그 안에 들어갈 가을 안에 들어갈 수치를 물은 바 있습니다. 자, 5년 기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초수사 끝났다 그러면 공공청 개최. 공공청 개최는 아까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공청 개최 절차가 그대로 준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필수적이다. 타당 반영한다. 주민과 관계청목에 다 드린다. 이 정도를 주의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이걸 잘 받으셔야 돼. 아까 수립권자가 시장 군수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봐봐. 의견 청취는 이 지방의 의견인데 지방의회 의견 청취인데요. 이때 특별시장은 특별시의회다. 이 급이 같아야 돼. 광역시에 이렇게. 이 특별시장 할 때 장차 빼고 갖다 의회를 갖다 대면 돼. 그래서 짝지가 중요해.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에 서울특별시 기본교습할 때 25개 구가 있는데 구의회 의견들한테 틀려버립니다. 구청장의 수반 경우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의하면 돼. 여기 대전광역시장이 대전광역시 기본교습할 때는 어디 의회 의견 들을까? 더 정확하게. 광역시의회. 뭔 의회? 광역시의회. 그러면 저기 계룡시장이 계룡시 기본교습할 때는 어디에 의견 들을까? 시의회. 뭐라고? 시의회. 도의회 하면 틀려버렸다. 충남 도의회 하면 틀려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다시 한번. 옥천군수가 옥천군의 기본교습할 때는 어디에 의회 의견 들을까? 오, 이제 제도 들어가네요. 자, 군의회 맞았어요. 시장에서 할 때는 시의회, 저 세종시장에서 할 때는 세종특별자치의회, 알겠죠? 제주도 지사 갈 때는 특별자치도의회, 이해돼요? 이 관계를 잘 이해두세요. 이거, 이때 이네들한테의 의견 듣기 위해서 보내면 그네들 30일 의견이시. 여기에서는 도의회 안 나와요. 써서 X쳐. 그 다음에 구의회 나오면 안 돼요. 주의.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네 명. 수립했든 변경했든 이렇게 지네들이 여기는 확정하죠. 승인 안 받고. 그렇죠? 4명은 지네들이 확정하잖아요. 확정할 때 그냥 해. 협심해서 확정해. 협심. 그래. 저 정책 내용 중에 바로 교육정책 있다 그러면 교육감하고 또 환경정책 있으면 지방관수장 이걸 관계행정교환장 협의한다고 그래. 이 협의할 때는 국토교통부장하고 협의하게 돼요. 4명은. 협의청 들어가면 30명 의견 제시. 심의. 각각 청해 지방도시 내에서 지방도시 힘이 꼭 걸치고 확정했어. 지네들이 확정하고 나서 지네들이 공부했다가 공고하고 열람 30일 이상 열람식 끝. 그런데 이 시장과 군수는 아까 승인청을 하게 됐죠. 승인청을 누구한테 했어요? 도의사한테. 그러면 도의사가 승인을 해주는 승인권자일 때 그냥 해준 게 아니라 협심해서 승인해 주죠. 협의, 심의, 승인 후 송부에서 시장 군수가 공고하고 열람 30일선 끝. 이렇게 만들어진 이 계획은 바로 몇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에 정비한다? 5년마다. 이 도시 군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 도시 군 기본계획은 이렇게 수립 시행될 때 정책계획서니까 정책 추진자의 특강 특특 시장수를 구성하는 것이지 우리 일반 국민들의 구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비고속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6번의 기억년 아주 중요하다. 기억년 꼭 아시되 그래 거기 기억 확정된 국가계획하고 그리고 기본계획 뭐가 더 높은 계획이냐? 국가계획 서로 다음에 국가계획 요산한다 중요하고 니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뭐가 더 상위계획이냐? 광역도시계획 서로 다음에 뭐가 우선하냐? 광역도시계획 중요하죠.
자, 리을과 미음을 묶어서 비교. 리을과 미음을 묶어서 비교. 묶어요. 리을과 미음. 비교 그렇게 쓰라고. 리을과 미음. 묶었나요? 자, 여기 봐봐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요. 시장 군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시장 군수 의회는 도의사 계세요. 그리고 자, 이 아까 저 행정계획의 체계적 위치를 공부했어. 국가계획 있고, 그다음에 광역 도시계 있고, 도시 군 계획기라고 하는 두 가지 있어요.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었죠. 그래, 이렇게 내려가면서 사회계획이죠. 이때, 여기 봐봐요. 이 도시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있는데, 기본하고 관리. 이것들은 이네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지네들, 저게 특광, 특특 시장군수가. 그리고 아까 이거 몇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준비했나요?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5년마다. 아까 했죠. 5년마다. 자, 그래, 이때 이 국가계획 광역도시계 수립되어 있는 그 지역인데 이 계획들이 만들어졌건만 이 계획이 상위 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잖아. 맞잖아. 그럴 때는 이걸 관리하고 있는 특광특특시장사, 야, 너네들 지역에 있잖아. 이거 있는데 이게 상위계 안 맞아. 너네 지역에 이게 있는데 이게 안 맞아. 이게. 그래서 상위계 취지에 부합하게 이것들 조정해. 라고 조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국장이 이네들한테 조정 요구가 들어가면 상위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여기 도의사. 도의사는 이 자기보다 하급자인 여기 도가 있다. 충청남 도가 있다. 도 안에 시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 시장 군수도 군수 있잖아요. 도의사가 있고 이 시에 군에 이런 게 있어요. 관리 계획도 있고 기본 계획. 근데 이 관리 계획이 상위 계획인 기본 계획 취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이것에 맞지 않고 있어. 그러면 야, 너네들 지역에 이것에 안 맞아. 취지에 안 맞아. 그래서 빨리 관리 계획을 상위 계획 취지에 맞게 조정해. 라고 조정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도의사는 누구에게 이렇게 상위 계획 맞도록, 취지에 맞도록 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냐? 시장 군수에게만 할수 있어요. 알겠죠? 누구에게만 할수 있다고? 그래. 그런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자, 이 관리 계획이 기본 계획 취지에 맞지 않으면 관리 계획을 상위 계획에 맞게 조정을 요구할 때 도의사는 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틀려. 어떻게 하급자가 의사한테 너 이렇게 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어? 안 되지. 그래서 미음 봐봐요. 미음. 도의사는 누구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가? 시장군수. 밑줄친구만 잘 봐두셔. 밑줄친구만. 도의사는 누구한테만 요구할 수 있다고요? 시장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구나. 국장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요구한다고요? 시장 군수. 이 흐름을 잘 봐두셔요. 넘어가셔서 16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 도시 군관리 결정 내용에 해당하는 거 나와 있죠. 자. 그 내용은 엄청 중요하죠. 이미 다 했죠. 용용용 기사집이라고 했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잘 비교하세요.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하고 밑에 있는 내용 헷갈려서는 안 된다. 거기에 같이 봅시다.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에서 1, 용, 용, 똥을 쳐봐요. 1번 용용, 2번 용, 3번 기, 4번 사사, 5, 지, 6, 입. 그래서 이걸 용용용 기사집 그랬죠. 도시 군관리계획을 위반해가지고 우리 땅에다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내용.
그냥 도시 군가의 내용 같은 말이에요. 결정 내용 같은 말이에요. 여섯 가지가 있다. 용, 도, 지어, 영도 지구.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화 변경, 지구단위 계획. 입주규제 최소구역 지정화 변경, 입주규제 최소구역. 여기까지가 도시구역으로 결정되어입니다. 그래, 이거하고 밑에 그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 밑에 1번부터 8번까지 이거하고 헷갈려서 안 됩니다. 잘 비교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때 이 용도지가 뭔가, 용도지가 뭔가, 그 종류가 뭐뭐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종류. 그리고 개발, 개가 뭔가, 개발 장국이다. 이거 뭐다고요? 개발 장국, 이거 명칭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아, 이때 용도지역 용도지역에다 줄 거 봐요. 용도지역 용도지역에다 줄 거예요. 줄 것이고 거기다 한마디 씁니다. 27페이지라고. 27페이지 꼭 써놔요. 몇 페이지? 여러분이 복습할 때는 꼭 봐야 돼요. 여기 시험에서 이거 지워버리고 27페이지에 있는 용도적 용도적의 명칭 갖다 들이대면서 지정 변경하는 계획은 도시군가를 결정한다. 그럼 맞아요. 그 명칭 다 알죠? 27페이지 한번 눈으로 빨리 보고 봅시다. 27페이지 그 표 자체가 아주 아주 중요한 표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 그때 용도적 국토 그때 제목 줄까 봐. 제목. 제목 보면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그때 포인트 잡아요. 제목 있다. 다른 법에 따라 정되는 지구, 지역 엄청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법을 공부한다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그다 줄 거예요. 제일 위에. 그 말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령상 용도적, 용도주고 용도구 종류다 지금. 그때 여기서 말하는 용도적은 이런 것들이다. 그 명칭을 정확하게 여러분 암기해야 돼요. 이미 암기하고 계시죠? 자, 약자로 토, 간, 농. 자, 그때 농이 뭐예요? 농업진흥지역의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 농지법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역은 다시 네 가로 세면 되죠. 네 가지 약자 뭐라고 그래요? 주, 상, 공, 노. 아주 중요해요. 관리지역은 다시 세 가로 세면 되죠. 약자 뭐라고 그래요? 보, 생, 개. 꼭 암기해야 돼요. 그 표 그대로.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주거지역은 다시 여섯 가지로 세면 된다. 명칭 아셔야 돼요. 전용, 일반, 중인데 전용은 몇 종까지 세분되고? 2종. 일반은 몇 종까지 세분되고? 3종까지. 주는 세분 안 된다. 이것도 아시고. 그 다음에 상업적 네 가지로 세분된다. 이름 뭐냐? 약자로 주, 일, 유, 군. 암기. 공업적 세 가지로 세분된다. 약자로 뭐라 하냐? 천, 일, 준. 더 이상 세분 안 된다. 녹적 세 가지로 세분된다. 약자로 뭐냐? 보, 생, 자. 이걸 갖다 여기다 다 들이대고 지점 변경하면 맞아요. 도시군가를 결정하네요. 여기 이제 용도 주고. 용도는 아홉 개 암기해야 돼. 그래. 경고, 방방, 버치개, 특보, 암기. 알겠죠? 근데 거기에서 끝까지 꼭 읽어둬야 할 게 두 개 있어요. 보호전축입니까? 보호주구입니까? 그래, 그래. 보호전축은 폐지돼서 보호전축의 지정과 변경도 도시군가로 결정됩니다. 그럼 틀려버립니다. 명칭을 정확하게 암기해야 됩니다. 보호주구입니다. 보호전축은 폐지됐어요. 그 다음에 개발 촉진지구입니까? 개발 진흥지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개발 촉진지구 하면 틀립니다. 개발 진흥지구다.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경관, 곳도, 그 다음에 방화, 방제, 그 다음에 보호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취락지구, 그 다음에 개발징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 명칭을 정확히 암기하고, 이 세분된 이름들도 정확히 암기해야 돼요. 어디는 또 세우면 안 되는가, 이런 것도 꼭, 그 표 어마어마 중요한 한 다섯 표 써가지고 애워버려야 돼. 그래, 경관준 다시 네 가로 세분된다. 세 가지. 경자시트 암기. 그리고 이 경관준은 시도사, 대도시, 시도, 대도시, 도시군교를 더 추가 세분 정할 수 있다. 특히 특화 경관준은 조례로 세분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고도중은 세분 정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돼요. 중에 그 옆에다 서색처 최고 고도주구 이런 거 폐지됐어요. 최저 고도주구 이런 거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고도주구는 최고 고도주구와 최저 고도로 세 분 지정될 수 있다. 그럼 틀려버립니다. 이런 거 폐지됐을 거 없어졌어요. 그냥 고도주구만 남겨놨어요. 이런 거 없어요. 주의해야 돼. 그다음에 방아주는 1.1로 세 분 지정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없어. 방아주 세 분 안 됩니다. 그냥 방아주로만 끝납니다. 방제는 두 가지로 세면 되죠. 방자시, 자연, 시가지. 그 다음에 꼭 암기하고, 그 다음에 보호주가 어마어마 중요하죠. 약조를 뭐라고 그래? 보혁중생, 보혁중생 암기해야 돼요. 그거 특히 중요해. 그 다음에 중요시설 보조는 조례로 세 분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락주 아주 중요하죠. 취자집, 취자집, 자연하고 집단. 주거 취락주는 없습니다. 주거 취락증 없음을 써서 X 쳐놓으세요. 주거 취락증 없다라고. 그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개발증도 다섯 개가 있죠. 약조를 뭐라고 그래요? 개주산, 감복토, 개주산, 감복토 암기하세요. 알죠?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치고 조례로 세분할 수 있고요. 복합용도지는 세분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를 용도지를 하죠. 용도구역은 네 개, 다섯 개 있죠. 개시, 숫도, 입 다섯 개를 암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넘어오세요. 원점으로. 원점 넘어오셔가지고, 그래, 원점 넘어오셔서, 자, 이 2번, 개시, 숫도의 지정과 변경이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인데, 이거 하고 밑에, 그 밑에 보면 2번 봐봐요.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이 아닌 거 2번. 개발 밀도의 지정과 기반시설 부담 지정이 나올 거요. 차였나요? 그게 세 번 나와, 세 번. 그래, 개발 밀도의 지정, 기반시설 부담의 지정은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게. 근데, 들어봐요.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은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이다. 맞아, 틀려? 맞죠? 다시 한 번.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은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이다. 맞아, 틀려요? 맞죠? 근데, 개발 밀도의 지정은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이다. 맞아, 틀려요? 틀려요. 기반시설 부담의 지정은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이다. 맞아, 틀려요? 틀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맞냐 봐봐요. 개발 제한격의 변경은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이다. 맞아, 틀려요? 변경 맞잖아요. 알겠죠? 알겠죠? 공부하는 방법. 됐나요? 된 걸로 믿어요. 중요한데.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넘어와 보세요. 기반시설 찾았나요? 여기에다 또 설치, 정비, 계량 이 세 가지. 설치하고 정비와 계량은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이다. 맞습니다. 근데 이 기반시설한 거 있잖아요. 이것은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 맞은가 봐봐요. 장사시설의 설치.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 아니에요. 둘 중에 아니면 아니고 김은 긴 거죠. 둘 중에 하나. 네? 그래, 장사시설 설치 도시군가를 결정한 내용이다. 맞습니다. 알겠죠? 그럼 장사시설이 이건 거 아닌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자, 기반세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여기다 써놔요. 거기다가 바로 5페이지 이렇게 써놔요. 5페이지. 몇 페이지? 5페이지 자세히 있죠? 5페이지. 자, 여기 봐보세요. 그럼 여기 봐봐요. 이것은 긴 거 아닌가?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이것은
하천의 정비, 도시 공가를 결정한 내용이 아니다. 맞았어. 그렇죠? 아파트 설치, 도시 공가를 결정한 내용이다. 그렇죠. 아파트는 기반설 아니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 기반설을 익숙하게 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5페이지 있으니까 5페이지 지난주 팠을 걸 중요하다고 별도 함재값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어마어마한 시간 투자해서 다 읽고 우리가 했잖아요. 네? 예? 몇 개 안 되잖아요. 50개, 100개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별도 합리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했잖아요. 장사실은 보건 위생설이다. 뭐 했잖아요. 지난주 강조했을 걸. 그렇죠? 하천은 방지 쓰다 이런 거 강조했을 거예요. 했죠? 했어요. 자, 그래서 자, 이거 아까 이 기반설을 설치 좀 계량 이것만 외워 가지고 답 없어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반설 대신 아까 뭘 갖다 들이대도 맞은가 이거 알겠죠? 하천 갖다 들이대도 아까 그거요 그거. 그다음에 이 용어도 설치 정비 계량 이 세 가지 정확히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비교. 다시 원점 넘어와서 비교해 가지고 넘어왔나요? 몇 페이지 넘어왔나요? 16페이지 넘어왔죠. 3번 옆에다 비교해 가지고 기반설 배치 규모는 무슨 계획을 만들 때 꼭 포함시켜서 결정고시 하느냐? 그렇죠.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되면 이 안에 들었을 기반설인 도로는 여기다 배치 규모를 기록하겠다. 공원 여기다 배치 규모 이런 걸 지구 단위 계획구 안에서 3년에 만드는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내용입니다. 무슨 계획 내용이라고? 지구 단위 계획 내용. 알겠죠? 배치 규모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한 내용이다.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아까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무슨 계획 만들 때 포괄적 계략적 포함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도시, 군, 기본계. 도시, 군, 기본계 수발 때 포함시킨 내용이 있죠. 이것은 아마 맞힐 거래요.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 이것은 무슨 계획 만들 때 집어들까요? 광역 도시계획. 아까 했는데.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잘 비교해서 혼선 방지. 오케이. 자, 또 하나. 여기서, 여기 봐봐요. 아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화 변경은 도시국가로 결정한 내용인데, 여기다 봐봐요. 여기다 자연 녹색이다. 여기다 경관축이다. 뭐 이렇게. 이때 이에 따른 행위잔. 이걸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행위잔인데, 이런 것까지 도시국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용도지역이 정되어 있다. 그러면 지역별로 여러 가지 건축 행위잔이 가진데, 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행위잔. 행위잔은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은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무슨 내용으로 지금 결정해 놨느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고 있어요. 국토개법률 시행령을 대통령이라는데, 대통령령 즉 시행령 71조 1항에 용도지역에서 행위장이 싹 규정되어 있어요. 제1종 전용 주거지 안에서는 이런 용도의 건축만 건축할 수 있다. 뭐, 여기가 농림지역이면 농림지 안에서 이것만 건축해라. 자연 보전지역에서는 초등학교, 농업 단독대만 건축해라. 이런 것들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용도 지역에서 행위장 그래. 뭐라고 한다고? 용도 지역에서 행위장 이렇게. 용도 지역에서 행위장. 용도 지역에서 행위장. 용도 지역에서 행위장은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아니다. 꼭 알아세요. 함정. 나머지 자, 여기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하는 계획할 때 이 4번에서 이렇게 밑에 손이 있을 거, 손. 손 두 개 있잖아요. 고려 하살폰에. 4번에서. 4번에서 밑에 손으로 화살표네. 도시발사업 정비사업에서 그 밑에 있죠. 손. 자, 여기 봐봐요. 이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은 국토개법령에서 그 시행 절차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른 법. 이것은 무슨 법? 도시발사업은 무슨 법이라고 했어?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은 무슨 법이라고 했어? 도심의 주강정법. 그러면 여기서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그 범위가 여기다라고 딱 규정했어. 여기까지를 도시발사업이라고 그래. 그 뜻을 써놨어요. 그것까지 알아야 돼. 그래, 여기 도시개발사업이라는 말 빼버리고 거기다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유통단지 조성사, 그러면 그것도 도시발사업 맞으니까 도시군화로 결정한 내용 맞아요. 여러분, 여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줄 거 봐. 도시개발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주거에 따라 또 한번 치고 주거 동그라미 치고 가다가 단지에 따라 또 단지 찾아가. 조성이란 말 찾아, 찾아. 사업이란 말 찾아. 그래서 네 가지 또 한번 쳐. 주거, 단지, 조성, 사업. 됐나요? 그래, 이제 하나씩 하나 때 주거, 단지, 조성, 사업, 상업, 단지, 조성, 사업, 산업, 단지, 조성, 사업, 유통, 단지, 조성, 사업.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도시불관에서 유통단지 조성사업 그것은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나왔어. 시험에 맞아요 틀려요? 도시개발사업은 이런 것들이 다 끼거든. 여기 보면 유통단지 조성사업 있어. 봐봐요. 유통이란 말 있어 없어요? 찾아봐요. 가다가 그거 뜻을 이해해 두시라고. 외워야 돼. 도시개발사업이 뭐냐 그러면 도시발관에서 주거단지 조성사업, 상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유통단지 조성사업, 보고 계셔요? 생태문화단지 조성사업, 보건복지기능, 이런 것들 다 묶어서 말하고 온다고?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이해돼요? 그걸 결정할 때 무슨 계획을 결정한다고요? 도시군가위로.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몇 가지가 있냐? 여기 세 가지를 다 써놨어요. 세 가지가 정비사업.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자,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 도시 공가로 결정됩니다. 맞아, 틀려요? 맞아, 맞아. 이해되죠? 갔다 갔다 들이대도 같은 말이다. 정비사업은 세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서 문제 나오면 웃으면서 그래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나면 멍 때려버립니다. 시험장에서. 아무리 외워갖고 가야 필요 없어요. 이거 이해를 하고 머리에다 넣을 때 잘 이해하고 그거 확대해서 좀 알아주셔야 돼요. 됐나요? 된 걸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다음 것은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군가를 결정을 통해서 지정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박스 안의 내용은 하나를 잘 엮어서 정리해 두셔야 돼요. 거기서 공부할 것은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 아니다. 이거 먼저 전제하고. 그리고 광역회권은 무슨 법에 근거에 정하냐? 무슨 법에 있느냐? 법의 위치도 아셔야 돼. 국토개법. 누가 정하냐? 국장과 도지사. 이거 아주 중요해.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죠? 그 박스 안에 엄청 중요해. 그 다음에 개발 밀도 결정, 기반시설 부담구역 결정, 이것은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슨 법에 의해서 정한다? 오, 국토개법. 누가 정하느냐? 특강, 특특시장소. 아주 중요해. 근데 시험에 나왔어.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이다 이렇게 나왔고 또 마지막 개발밀도정은 국토교통에서 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려요. 지정권자 정확히 할 거. 보겠시죠. 시범도시정 두 번 나왔어. 뭐라고 하냐. 이것은 무슨 법에 근거시 정하느냐 얘기 나왔어요. 무슨 법이에요? 국토개법 번지수 아실 거. 누가 정하느냐? 국토교통 장관.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으로 들어가서 도시발구역 지정은 무슨 법에 있다? 도시개발법. 누가 정하냐? 시도사, 대도시장, 국장 꼭 암기. 그 다음에 정비구역정은 무슨 법 있냐? 정비법. 누가 정하냐? 특강, 특특시장소 암기 철저하게.
그 다음에 자 특별건축지정 무슨 법 있느냐? 건축법. 이건 도시공간을 결정한 내용 절대 아니다. 누가 하냐? 국장시도사.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정은 무슨 법 있느냐? 주택법. 여기 봐봐요. 투기과열지정은 여기서 말하는 도시공간을 결정하는 용도주구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투기과열지정은 도시공간을 결정한 내용 절대 아니다. 그리고 무슨 법 있냐? 주택법. 누가 하느냐? 국장과 시도사 이렇게.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지정은 무슨 법 있냐? 주택법. 누가 정하냐? 국장. 근데 시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은 시도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틀려요. 지정권자 법이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하나 더 추가합시다. 거기 옆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주택법상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이렇게 하나 썰었어요. 조정 대상 지역은 저기서 말하는 용도 지역 아니다. 그리고 무슨 법 있냐? 주택법. 누가 하느냐? 국장. 이렇게 딱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아까 했어. 농업. 지능적 지정은 농업진흥 지정은 여기서 말하는 용도적 지정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그래서 도시공간으로 결정한 내용이 아니다. 용도적도 아니다. 농지법상 농지보존차 농지차한다. 그 아시고 이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두 가지 구역으로 구분증에서 관리한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는데 이거 다 누가 정하느냐? 시도의사. 누가? 시도의사. 시험에 나왔어요. 농림축산식품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그럼 틀리는 겁니다. 그것은 다 농지법 있다 여기까지. 그가 여놈이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 공부 엄청 한 거예요. 달달달 해야 돼. 그거 가로 안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지정권자인데 지정권자 남기할 때는 그자뿐이고 그자뿐이고 이렇게 딱 해놔야 다른 사람 틀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잠시 쉬었다가 17페이지 이하를 보겠습니다.